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얘 때문이에요. 17번. 위 문장이 들어갈 글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답률 항상 제일 낮는 거 알죠? 손 들어봅시다. 이거랑 19, 20번 그 빈칸. 그두 개가 전부 다 도깨에서는 제일 우리 발목 잡는 거잖아. 손 들어보자. 1번, 2번, 3번, 4번. 이번에 잘하셨네요. 자, 여기 보시면 특히나 여기 뭘 잡아? In particular, in many urban country, 도시 그 국가에서 공기 오염이 자, 전체 그 배출 입자로 양으로 선정된 거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면 특히나 도시 국가가 위험하다. 그럼 이 앞에도 뭐가 돼야 돼? 위험한 게 나와야 되죠. 위험한데 특히나 도시 국가들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들이 어떤 규제 없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오염이 어디에? 높은 수준으로 특히나 도시 지역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몇 번이 정답 맞습니까? 3번이죠. 클린 에어 액트 아세요? 청정 공기법 뭐 이런 겁니다. 깨끗한 공기법 이런 겁니다. 액트가 그 명사가 되면 법 조항의 의미가 있죠. 그 정답은 요거 3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요것도 잘하셨겠죠, 그죠? 자, before anyone could witness what I had happened입니다. What had happened. 여기서 witness가 동사입니다. witness가 목격하다죠. 일어난 것을 보기 전까지는 I shoved a load of bread up under my shirt죠. Before anyone could witness what had happened, 보기 전까지. 자, shove가 원래 뭐냐면 밀어붙이다는 거거든요. 밀어붙이다인데 빵덩어리를 셔츠 밑에다가 밀어 막 쑤셔 넣는 거 이렇게. 쑤셔 넣고는 wrap the hunting jacket, 그 다음에 사냥 재킷을 그 다음에 나한테 타이트하게 묶어서는 그리고 빠르게 걸어 나간 겁니다. 일단 빵을 막 챙겨서 걸어 나간 모습이 나와야 되겠고요. 내가 테이블에 쏟았을 때 이렇게 되죠. 쏟았을 때고. 그 다음에 또 heat over the bread burned into my skin이죠. 그러니까 빵의 그 열기가 내 피부에 화상을 입혔다. 뜨겁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 쑤셔 넣겠지. 이렇게 넣고. 그러나 I clutched it tight. 클러치 움켜쥐어줘. 딱 움켜쥐고. 그 다음에 자 title cling to life입니다. 그 다음에 I by the time 집에 이제 도착해야 되죠. 도착하고 이걸 뭐 해야 돼?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가 먼저 가겠습니다. 빵덩어리가 좀 식었죠. 그러나 내부는 빵 안은 여전히 어땠다? 따뜻했죠. 그리고 내가 테이블에 쏟아놨을 때 이렇게 되죠. 자, 빵을 썰었으니까 이건 알겠죠. 일단 먼저 내 여동생이 손을 뻗었죠. 테어로프 뜻이 뭐라 그러니? 테어로프 테어다 이거 티어 아니다잉. 이거 발음할 때 이게 티어가 되면 눈물이다잉. 발음이 테어가 되면 찢답니다. 지금 당연히 빵이 이제 청크 덩어리니까 빵덩어리 찢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내가 앉겠고 어머니가 같이 오시겠고 그 다음에 차를 내가 갖다 부었죠. 그리고 나서 내가 빵을 썰었고 그 다음에 빵을 먹었고 그 다음에 네. 레이신 뭐니? 건포도와 너트가 들어있었대요. BAC겠죠. 요건 쉬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준이 좀 내려갔어요. 확실히 내려갔어요. 앞에 게다 일치가 다 잡아먹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가 볼까? 자, 손 들어봅시다. 19번에 1번, 2번, 3번, 4번. 네. 자, 여기서 빈칸의 위치.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자, 빈칸이 여기서 원래 앞이야, 뒤야? 뒤만 보라 그러죠. 포함하고 있는 문장과 뒤만 보는데, 일단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까. Falling fertility rate. 이게 뭐냐? Falling fertility rate. 이게 상당히 시사를 반영했습니다. 저조한 출산율. Fertility rate가 출산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falling하고 있다는 뭐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이죠. 저조한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자, shrinking population for nearly every country by the end of the century. 자, 우리 세기 마지막에 거의 모든 대륙에 줄어드는 인구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지는 겁니다. The global fertility rate, 전 세계 출산율이 4.50년대, 1950년에 4.7명이었대요. 4.7명. 그러나 이것이 거의 절반으로 2.4명으로 그리고 이제 1.7명으로 2100년도, 야, 2100년도 우리 살아 있겠니? 일단, 아, 니들은 살아 있을 수도 저는 갈게요. 2100년도에는 이제 1.7명으로 떨어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진들은, 자, 전 세계 지구 인구가 97억 명. 지금 한 70억 명이니까 97억 명까지 정점을 찍었다. 2064년에. 그 다음에 88억 명 정도가 한 2100년 정도 되면 88억 명 정도가 될 거랍니다.
이러한 이동이라는 것이 또한 상당한 그 노령 인구들, 노령 인구들. 그래서 80세까지 쉽게 도달하겠고,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인구 지표 이동이죠. 인구 지표 이동이 블랭크입니다. 보세요. 세금, 노인분들을 위한 헬스케어, 그다음에 케어 비잉 리스폰시빌리티, 부양 책임, 그리고 은퇴 같은 문제들.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죠. 빈칸 바로 네가 이러한 그 어르신들이 많은 사회에 대해서 긍정을 설명하는 거야, 부정적인 내용을 설명하나?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미래의 어떤 난제, 처리 난제에 대한 걱정거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보시면, 니 잠깐 여기서 소프트 랜딩 하나 이게? 이게 연착륙이라고 들어봐, 연착륙. 연착륙이 무슨 말이야? 소프트 랜딩이에요.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거야. 부드럽게 하강하는 거야. 얘들 비행기 타면 갑자기 이렇게 훅 내려가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 그 비행기 세제할 때, 지금 안 그러던데 부산에서 옛날에 후쿠오카 때가 옛날에 후쿠오카 때 한번 탔다 식겁했다 그랬죠. 부산 후쿠오카 45분 돼 있는데 실제 비행 시간이 한 20밖에 안 되잖아. 아저씨가 뭔가 급한지 이렇게 우웅 가다가 그때는 뭐가 다 바빴어요. 바빴는데 이렇게 비행기 뜨더니 이렇게 뜨더니 이제 이렇게 떠서 지금 몸이 막이 정도니까 그걸 갑자기 휙 꺾고 이렇게 그 처음에 완전 롤러코 이랬다가 한번 이랬다가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관신고사를 막 나눠주고 그때 썼어야 돼요. 나눠주고 삼각김밥 하나 나눠주고요. 막나 빨리 쓰셔야 된다고 해서 삼각김밥 먹고 막 쓰고 이랬는데 웃겼던 건 우리 후배가 좀 느리거든 얘가. 유학 준비 시험 칠 때. 걔가 느리는데 걔가 이거 막 쓰고 있는데 좀 이따 이게 한몇입 물고 쓰고 있는데 좀 이따 방송 나오죠. 비행기 곧 착륙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삼각김밥 들고 내렸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연착륙이 아니지. 이게 내릴 때 이건 연착륙이 아니지. 그치? 재밌는 아저씨들만. 그리고 원래 비행기를 하지 않니? 이렇게 공항에서 천천히 갔다가 대기하다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뜨지 않나요? 나 그놈이 타봤어요. 우웅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버스야. 우웅 급해. 막 회전하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빨리 이게 지나게 빨리 그렇게 가는 처음 봤어요. 뜨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뭐 이래 뭐 이러더니 콕 떠버렸습니다. 이게 그거는 그런 게 연착륙을 이렇게 완만하게 하강, 완만하게 하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구진들은 필요하죠. 케어풀 매니지먼트 출연 이동에 대한 조심스러운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됐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2100년이면 인구 소멸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거는 빈칸이 어디 있지?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뭐를 묻는 거라 그랬다? 주제를 묻는다 그랬죠. Many listeners의 자, blame A for B. 조금 있다가 보충 프린트 이거 나갑니다. blame A for B. praise A for B. 보통 for가 보통 뜻이 뭐가 됐다? 칭찬, 비난이죠. 그죠?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돼? A를 B로 비난하다. 그 외에 뭐 있나? accuse A of B죠. A를 B로 비난하다. 그 다음에 charge A with B죠.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부주의를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Who could listen to such a character? 저런 사람한테 누가 듣겠는가? Will he ever stop reading from his note죠? 자, 이게 그 노트 읽는 거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 listener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이제 화자를 잘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The man is incompetent. 사람이 능력이 좀 떨어지네. Seems like almost anyone would be able to talk better than that. 누구라도 쟤보단 더 잘하겠다. 그러나 이런 어떤 초기의 유사성이 이제 다른 결론으로 가죠. But wait a minute. I am not interested in his personality or delivery. 나는 그의 연설 전달이라든가 성격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싶다. Does this man know something that I need to know? 내가 알고자 하는 걸 그가 알고 있는가? 분명히 we listen with our own experience.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듣고 있죠. 만약에 그 화자가 책임감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듣는 모든 걸 이해를 못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이야. 우리의 이해를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라 그랬다? 아까 뭐라 그랬니? 혹시 저 사람이 전달은 잘 못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론해야 되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걸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의 캐릭터라든가 델리버리는 아무 상관이 없지. 자, 이건 뭐가 돼? 자,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내가 저 사람 지금 이게 성격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3번 세모. 그 다음에 화자의 능력이라든가 전달의
초점을 맞추라 그랬나? 여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랬나? 맞출 필요가 없다 그랬지. 정답 몇 번 들어갑니까? 우리가 듣는 우리가 책임 있다. 3번 맞추신 분? 봤죠 여러분들? 여기 또 킬러 하나입니다. 자, 결론 잠깐 내릴게요. 킬러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번에는 쉽게 나왔지만 얘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문제 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거 안 쉬웠죠? 내용일지 13번 킬러.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아까 9번 이거 단어 조심하라 그랬죠. 아까 여기 스텝 3개, 4개 그리고 아까 문법 2개 총 킬러 문제가 6개 정도로 지금보다 늘어났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니까 다음 세트 제가 갖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막상 이 문제를 풀 때 어떤지는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지가 저기 밖에 붙어있는 거랑 내가 직접 풀어보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대체적으로 절대 그 말에 호도되지 마세요. 학생들의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였다. 그건 저거 생각입니다. 우리가 줄어든 거는 없습니다. 알겠지? 그지? 그렇다고 단어가 독해지문의 단어가 쇼브 같은 단어가 쇼브 이거 단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쇼브 밀어붙이다. 이런 단어가 빠졌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연상 보이는 단어가 좀 쉬워졌을 뿐입니다. 안에 내용은 절대 쉬워진 거 아닙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아까 문법 문제 정답은 니들이 봤지? 그지? 자, 문법 보충 잠깐 볼게. 잠깐만 설명하고 한 2, 30분만 간단히 설명.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여기 있는 전체 자료를 전달해 드릴게요. 내용 정리는 이게 제일 잘 마인드맵은 요약이고 여기는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 잠깐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잉?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그 학원에 연초부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뭐라도 받아가야지, 그지? 됐죠, 그죠? 이건 어떤 수업 시간 제가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배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정리 플러스 이제는 좀 뭐야 이거 왜 이래? 1번과 2번 잘못됐네. 잘못됐네요. 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첫 번째 동사 수일치. 아까 봐봐. 아까 제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지? 아, 이즈를 구별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수일치 문제. 그거는 정말로 쉽게 준 케이스라 그랬고 수일치 포인트 한번 봐봐. 수식어구를 무시하고 주어의 수에 일치시켜라. 아까 다시 그 3번 내가 수식어구 9까지 다시 적어드려야 되나? 안 적어도 되죠? 아니, 그 처음 오시는 문제 수식어구 9까지. 자, 아까 애들 이거 뭐였죠? 주어 동사. 아까 문제 케이스 보세요. 날리지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된 나왔었죠? 접속사 나오고 또 뭐가 나왔지? 주어가 나왔고 여기에 날리지라는 단수가 나왔는데 동사는 뭐가 나왔다? 아라는 복수가 나와서 이게 틀린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여러분. 근데 이 안에 그냥 하나하나 이 안에 전치사고 같은 수식어구가 붙었나요? 수식어구 9가지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된다 그랬다? 전치사고 칼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세 가지. ing, pp, 형용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 쉬워요. 근데 이제 수능형 문제에서 아까 그런 수능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나? 콤마 콤마.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대절. 그리고 관계사. 나올 때는 동사를 하나씩 더 잡아내는 거. 지문 절대 볼 때 말씀드릴게요. 아직 요거 수 문제 수입니다. 수식 없고 잘 잡아내는 거.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 뒤로 가는 구문. 이게 뭐야? 주어가 동사 뒤로 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치. 도치. 자, 도치 두 가지. 첫 번째 문제 도치. 자, 부정어구. 부정어구가 문도로 나갈 때 뒷문장 어순 어디를 따라간다? 의문문 어순 따라간다. SAI. 반면에 수일치 문제는 얘가 잘 나오지 않죠? 수일치 문제는 이게 안 나오, 이게 나오죠? 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그 공무원 시험에서만 그 들어맞는 문법이 이거죠. 동사를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그럼 이 앞에가 명사가 나와야 되는 명사가 나온 거야, 전치사구가 나온 거야. 그럼 뭐가 돼? 동사 주어 뭐뭐 바뀐다? 위치가 바뀌지. 요것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문장 해조가 누가 돼? 어, 하우스지. 어스는 복수야, 단수야. 단순이니까 스탠드 뭐가 붙어야 된다? S. 이게 무시할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무시되는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 of. 네, 분수나 퍼센트는 뭐가 돼? of 뒤에 나오는 명사의 동사 수일치. 그러니까 이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고 그 다음에 each와 every는 언제나 단수, 구하절은 단수 취급해라가 이게 파트 1의 핵심이고 여기 교재가 왜 돼 있나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자, 네.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금방 했던 거 있잖아요. 1번. 수식 어구를 무시하고 주어의 수에 일치시켜라는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파트 2. 도치 구문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파트 3. 그 다음에 주어, 분수, 부분, 수일치 문제가 보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치해버리는 단수 취급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절도 단수 취급해라. 이게 이제 크기, 요게 이제 큰 마인드맵처럼 핵심을 짚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 예문이 있고 원래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까지 너무 많아서 제가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돼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고 저 파트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겠냐 오늘? 파트 2 잠깐 봅시다. 시제. 자, 아이고. 단순 시제와 현재 완료 구별. 시제 문제가 90%입니다. 맞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 기준이 되는 과거가 있다. 과거 시제는 기준이 있는 과거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고라든가 yesterday라든가 in 뭐1995 이런 식으로 시점이 나오는 게 과거 시제입니다. 10월이면 영어를 배운 지가 10년째가 된다라는 말. 자, 이런 거잖아요. 이 표현이 우리 잘 틀려요. 올해 지금 1월이지? 만약에 올해 5월이 되면 내가 영어 공부한 지가 뭐한 2년이 된다. 그러면 I will have studied English입니다. I will have studied.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 어디면 미래면 미래 완료입니다. 시간과 시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간과 시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현재 완료는 언제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잖아. 과거 사실의 결과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완료잖아. 예를 들면 He has passed the exam. 해석하면 뭐가 돼?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지. 시험에 합격한 건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합격한 결과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맥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대과거 같은 건 뭐가 돼? 동사 두 개가 충돌되죠, 여러분들. 하나는 자, 주어 다음에 head 플러스 PP죠. 그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과거 동사가 나오지. 그럼 이렇게 되면 동사가 두 개인데 하나가 head 플러스 PP야. 그럼 항상 이 앞에 일어난 이게 뭐가 되고 먼저 일어나고 여기가 뭐가 돼? 뒤에 일어났다는 거. 맞지, 그죠? 대과거. 여기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지문 돼 있지? 예. 그쵸, 있죠? 시제 문제 돼 있고 과거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문 이거 보는 게 아니 내가 바보다야. 이거 보면 되는데 오야 이거 색깔 이거 예 그대로 보시고요. 다돼 있으니까 동사들 잘 정리 잘 하시고요. 책에 일단 프린트에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간주 동사 A를 B로 간주. Regard A, see, view, consider, think of 이거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구별하다 동사 방지. 방지가 뭐냐는 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뭐 금지하다라는 동사고요. 칭찬 비난 A for B. 그다음에 공급 provide A with B. charge는 A를 B로 기소 고발하다, 부과하다, 제거 박탈. rid A of B. 그다음에 대체. 그다음에 누구누구 탓이다. attribute refer to A as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 다돼 있습니다. 경고 고발. 그다음에 자, 이것도 있죠. 사형식으로 착각하게 쉬운 3인 이거 뭐야? explain to me. forgive me. explain 이런 것들은 사람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전치사 2가 붙는다. 이 정도면 뭐더 설명할 거 없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뒤에 수식 어구들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뒤에 동사와 수를 맞춰라.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실제 문제 푸는 거 보죠. 여기 보시면 공부할 때 배터리 다음에 대시 나면 대치고 자 대시 나면 동사가 몇개 나와야 된다? 두 개. Has not been used for several months is needs 동사 두 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두 번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몇달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배터리는 재충전될 필요가 있죠. 사용하기 14시간 전에는 적어도 재충전해야 된다. 해석까지 해보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leaves are bright with the rain are a joy to behold죠.
여기서 자 아가 문장의 동사가 되겠지. 예, 아니 지금 굳이 지금 따라오지 말고 그냥 어차피 집에서 혼자 하셔야 돼. 이건 해설지 없어요. 그럼 해설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 쳐 해석해. 해석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해석 어떻게 하시나요? 그다음 with rain, with rain. 그다음에 그럼 브라이트는 품사가 뭐가 돼? 형용사니까 가로를 치죠 이렇게. 그럼 리버즈가 되기 때문에 동사가 누가 되는 거야? 아가 되지.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안 된디. 내가 구문 덮개 되게 강조하지 않잖아,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 해석돼? 아, 비홀드 몰라? 비홀드 뭐야? 비홀드. 이게 잡는 거 아니다. 지켜보답니다. 그럼 뭐가 돼? 비로 브라이트한. 그럼 니들 알고 있는 브라이트는 뭐가 돼? 온리 밝은이잖아. 비와 함께 선명해진 나뭇잎들. 왜 그러잖아. 비 오고 나면 먼지 같은 게 씻기니까 되게 잎이 선명하잖아. 이런 선명해진 나뭇잎들은 보기에 즐거움이 있다 이래 되죠. 그래서 해석이 매끄러워지는 거야. 어색한 해석은 절대 내 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The file attached to the email seem.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들이 자, infected 나오잖아. 아까 infectious 뜻이 뭐라 그랬다? 전염이잖아. 감염이잖아. 뭐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더 도치구조. 대여구문. 자, 그 다음에 있죠. only라든가 no에 같은 부정이 나가면 주절에 뭐가 유발된다? 도치. 뒷문장어순 어디에 따라간다? 의문문. 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분수 표현. 분수나 퍼센트는 of 뒤에 나오는 명사의 동사.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대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 다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포인트들. 잘돼 있지, 니들 구문독이 싹다돼 있습니다. 전부 다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ch, every 단수. 그 다음에 구하절 단수. 그러니까, lean out of the window. 창문 밖으로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과거는 당연히 과거 표현. 여기 보세요. broke down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라는 명백한. 너무 빠른 거 천천히 갈까? 네, 여기 봐봐. 일로 보세요, 일로 보세요, 일로 보세요. 그러면, 자, come on, 일로 봐봐.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가 브레이크 다운, 고장 났지? 자, 해석해봐, 두 번째 문제. The elevator has broken down since this morning. 현재 완료가 되는 거는 since라는 표현이 났기 때문에 since 플러스 시작점이나 for 플러스 기간하면 현재 완료지. 해석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현재 완료 나오면 해석 자체를 불가함. 내가 현재 완료는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나? 과거를 해석하라고. 똑같아 해석은 아침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하면 돼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완료하고 현재는 시제가 해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말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이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봐봐. 그 사람이 2002년과 2003년에 의장이었다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2002년부터 의장이다 하면 돼요. 혹은 의장이었다. 과거 해석하시면 똑같습니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since가 나왔을 때 현재 완료인 거. 그 다음에 봐봐. for 플러스 기간이 반드시 완료 시대. 와, 이거 멋있습니다. 4 플러스 기간이 반드시 완료 시제는 아니다. 이거 멋있습니다. 일로 봐봐. 일로 봐봐. 이 사람이 영어를 10년 동안 배웠다. 이 10년이 만약에 88년에서 98년이면 뭐가 돼? 끝난 시점이 이미 뭐가 돼? 과거지. 그건 단순 과거도 줄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질문이 뭔줄 알겠어? 실제 시험에 나온 질문입니다. 김대중 was president of Korea for 5 years. 알겠지? 김대중 대통령은 5년 동안 한국의 대통령이 있잖아. 비록 4 플러스 기간이 나왔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는 98년부터 2003년이라는 5년이라는 기간 과거잖아. 그때는 wa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 시험에 수능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없으면 현재 완료입니다. 되겠죠? 그죠? 기억하시고요. 과거 완료 먼저 일어난 거.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봐봐. He realized had been tricked again. Real 그가 알게 된게 먼저야? 그 사람이 다시 속은 게 먼저야? 다시 한번더 속았다는 걸 알게 됐다. 근데 속은 게 먼저 그다음에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 후, 헤드 플러스 PP, 단순 과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빨리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정리할게요. 나머지 안 되면 다 맡기겠지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과 시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오늘 했던 거잖아. 봐, 오늘 먼저 will 보입니다. 자, will 보이면 뭐를 의심한다? 시간 조건 부사절이죠. 자, once. once가 여러분들 저를 이끕니다. once가 저를 이끌죠. once가 저를 이끌면 뜻이 뭔지 알아?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다시 once가 저를 이끌면 뜻이 뭐가 된다? 일단 뭐, 자, 봐봐이. 그럼 일단 뭐뭐 하면 여기가 뭐가 돼? 조건 아니야. 아까 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내에서는 현재 우선이지 절대로 뭐를 쓰지 않는다? will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될 겁니다. 일단 숲이 사라지면 분명히 여기는 미래고 여기도 원래 사실이 미래를 전제하지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샘플 문제로 출제될 정도까지였습니다. 지금 벌써 1번부터 8번 안에 아까 나왔던 문법 두 개가 나왔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옛날에 수능형 문법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공무원 영어 출제가 수능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수능형으로.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수능형으로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당신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뭐가 필요하다? will 보이면 뭐를 의심한다? 오케이, 다시 will 보이면 뭐를 의심한다? 시간 세 개 넣으라고, 포인트를. 자, 그 다음에 태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수, 시제, 태라 그랬죠. 그래서 준동사도 마찬가지 태 보시면 자, 혼동하기 쉬운 거 잘 돼 있죠, 여러분들. 절대로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 딱 정리돼 있으면 잘 나오는 애들. 얘들은 절대로 수동태가 되면 안 돼요. 알겠지? 옆에다가 B 플러스 PP, X 붙이세요. B 플러스 PP, X 붙이세요. 됐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예, 야, 시제와 수동태 결합,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수동태 B 플러스 PP가 보이면 다 뭐가 된다? 수동입니다. 다시 B 플러스 PP는 무조건 뭐가 된다? 수동입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구동사는 한 덩어리. 자, 이거 무슨 말이야? 구동사는 한 덩어리 취급해라. 이거 무슨 케이스야? 룩앳미. 기억합니까? 그럼 뭐가 돼? Be looked at 다음에 뭐가 붙어? By. 그지? Be looked at까지. Be looked at. 다시 뭐라고요? Be looked at. 그게 여기 봐봐. 원래가 look forward to잖아. Look forward to니까 수동태가 뭐예요? Be looked forward to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 wash away가 동사구잖아. 그럼 뭐가 돼? Be washed away까지 하고 by 같은 게 붙어야 됩니다. 진짜 붙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기억하죠, 여러분들? 수동태 be looked at 기억하지? Be looked at. 문법은 정말 매일 해야 되는구나. 또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긴 목적어 긴 문장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 저번 주에 이거였나? 이거 문장이 있었죠. 이 문장에서 what이 맞느냐 틀리는 문장이 있었지. 여기서 what이 들어가는 게 맞아? 틀려. what은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게 명사나면 안 되지. 뒷절이 불완전합니다. 지금 뒷절이 불완전한 거예요. 뒷절이 완전한 거예요. 뒷절이 불완전합니다. 바로 이거지. 왜? 여기서 is는 진짜 주어. 여러분 전통법에서는 가 주어야. 그러면 진짜 주어는 누가 돼야 돼? to be a hero가 되지.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내셔야 돼? 여기로 갔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나? 그러면 주어가 to be a hero, mint잖아. 동사 뒤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맞습니다. 그게 적이잖아. 봐. It is believed 에서는 뭐가 is 믿어지는 거야? 대절이 믿어지는 거야. 대절이 믿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believe 뒤에 동사가 목적이 없는 겁니다. 동사 뒤에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로 받게 된다? 수동. 이 말이. 내 말이 이제 어렵나? 이해돼? 그 다음 it was thought for. 이렇게 맞죠. to 부정사.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간주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그 다음에 it is likely that. 그 다음에 난이 형용사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몇 번까지 가야 되냐? 네, 구문들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가정법. 자, 가정법은 제1번 뭐가 된다 그랬다. 자, 따라해봅니다. 과거, 과거,
완료 완 시점 파악 룰 대입 시점 파악과 룰 대입이 돼. 과거 과거 완료 완료. 자,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동사 과거 뒤에 동사 조동사 과거 뒤에 동사 원형. 그다음에 자, 만약에 여기가 완료예요. 여기도 뭐가 나와야 된다? 완료. 그래서 과거 과거 완료 완료. 자, 그러면 now가 붙으면 뭐가 된다? 혼합이라 그러죠. now는 혼합입니다. 이쪽 과거 완료 혼합 어디 팔아먹었니? 여기죠. 혼합이죠. 여기가 자 now가 붙으면 뭐가 된다? 혼합이면 여기는 완료, 여기는 조동사 과거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I wish as if 마찬가지고 as if 마찬가지고요. 요건 읽어보시면 되니까 통과할게요. 자 16번 별표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GTLF 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GTLF 제일 많이 나오는 재미입니다. 아까 시제가 6개, 얘가 8개 나옵니다. 그럼 GTLF 형 여러분 제 장단 큰데 25년 첫 문제는 저는 저걸로 봅니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됐다면 주어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should. 자, 이거냐? 예. 네. 어디 갔나요? 잠깐 뒤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당위성이라는 말이 뭐가 돼?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면 시제일지에. 다시 해야 한다가 아니면 뭐가 된다? 시제일지입니다. 오케이. 여기 다 기억하시고요. 여기 있죠. 그 문제가 드랍. 없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 뭐뭐 해야 한다고 돼야 돼요. 그러면 should가 들어가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됐고. 네, 원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오늘 좀 뺐습니다. 요거는 안 풀어보시면 되겠고 뒤에 다 빠졌네. 네, 다 빠졌네요. 네, 빠졌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일단 문제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좀 오락가락해서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가볼게요. 다시 한번 앞으로 제일 맨 앞장.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다 가져오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본의 아니게 양 많으면 학원에 내가 눈치 보인다고.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어느 시간에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뒤에 걸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 나가고 문제 푸는 것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당위성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그렇게 프린터 여기 돼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냐면 18번 조동사의 다이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조동사는 다이어적.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may의 의미가 있고 may가 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봐. used to와 be used to는 확실히 구별해라. 아까 여기도 문제 있었죠 여러분들. 유즈드 다음에 ing는 잉숙이고 to 부정사는 어디어디에 사용되어진다. 그 다음 원래 유즈드 to는 뭐가 돼? 뭐뭐하곤 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그렇죠? 준동사도 동사다. 와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to 부정사를 이렇게 쓰네요. to infinitive란 말이거든. to 부정사인데 to infinitive입니다. infinitive.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미래. 앞으로 뭐뭐 해야 할. ing는 현재나 과거성을 내표합니다. 그지?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 두 개 쓸 수 없다. 아까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똑같죠 여러분들. 접속사 뒤에 ing나 pp가 오면 주절의 주절 주목하라. 이거 뭐야? 분사 구문이죠. 네. 능 수를 따져라. 그지? 능동어 수동 그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여러분들 동사 뒤에 나오는 to가 전치사인지 부정사인지 이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 뭐냐 object ing with a view to ing when it comes to ing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별하는 문제 잘 기억하시고 관용 표현과 연결되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우 야 40분까지 있냐 최소한의 등위 접속사. 자 이거는 네. 자, 등이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피해를 중심으로 어디를 비교한다? 그렇지. 간접 의문문 알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Q. 네, 간접 의문문 반드시 도치되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중요 동사. 자, 이게 여기 뒤로 왔네. 옛날에 참 중요한 제일 앞에 갔는데. 목적 보호로 쓰이는 준동사 형태는 능동 수동 개념. 이게 무슨 말이야? 목적 보호로 쓰이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헬프 목적 투 부정사나 동사 원형. 오늘 결국 이 안에서 오늘 시험 나왔던 세 개 문법 문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각 동사, 사역 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BMFT. 자, BMFT 뭐가 돼? Believe, Make, Find, Think 뒤에 in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는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오감동사, 형용사. 이거 뭐가 돼? 오감동사 반드시 형용사라. Looks young, looks like a singer.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Look,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오감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원치. 명사를 택하려고 하면 뭐가 동반돼야 된다? Like. 자타, lie, lay, lain, lay, laid, laid. 알겠지, 여러분들? 추가적인 프린트 뒤에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아마. 난이 형용사. 난이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난이는 잠깐 통과하고요. 형용사의 뜻만 알아서는 곤란. 어법이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야? 형용사는 뜻만 알아서 중요하다. 아까 alone, alive, awake. 뜻은 다 알지. 얘들은 절대로 어느 자리 어떻게 하면 안 돼? 명사를 수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느 자리 가야 된다? 보호 자리. 아까 state, alone 보셨죠, 여러분들? 반드시 뒤로 가야 되지. 얘가 명사를 꾸우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물론 또 있죠. 아, 부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없고 부정 표현들. 아까 이게 왜 only after라든가 not until 같은 것들. 예, 그런 표현들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부사. 이거 뭐야, 니들? 늦잖아, 봐. Hard, hardly. Hard는 힘든, 열심히, 딱딱한. Hardly는 뭐가 돼? 거의 뭐하지 않다. Late는 늦은, 늦게. Lately는 뭐가 돼? 최근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거, 자. 경찰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Deep은 뭐가 돼? 깊은, 깊게. Deeply는 뭐가 돼? 매우.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무리 해볼까요? 마지막,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접속사 뒤에는 절, S, 주어동사가 원칙이다. 뭔데? Although 뒤에 주어동사, despite 뒤에 명사. Because 뒤에 주어동사, because of 뒤에 명사.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despite는 또 시험에 뭐가 나와요? Despite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지. Despite 뒤에 주어동사 나오면 안 돼요. Despite 뒤에 of 붙어도 안 돼요. In spite가 of지 Despite 뒤에 of 붙으면 안 됩니다. Despite of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7급에 나왔습니다. 급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이건 좀 멀리 갔는데 의미상 혼동하기 쉬운 전치사 문제를 하나 혹시? 비사이드는 뭐가 돼? 옆에. 비사이즈는 게다가 더욱이. 이거.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아, 우리 올해 나왔던 바이랑 언틸. 바이랑 언틸. 바이도 언제까지. 언틸도 뭐가 돼? 언제까지. 이거는 계속. 여기는 뭐가 돼? 종료. 적어만 놓고 정리하세요. 이거 올해 시험에, 아, 올해 아니죠. 이제 작년. 23년 국가직에 나왔죠. 와, 작년.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라는 용어의 모든 개념들이 있다. 뭐야? 관계대명, 관계라는 말이 뭐가 돼? 두 절을 연결하는 무슨기를 담당해야 된다? 접속사.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아,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만 뒷절이 뭐라다 그랬다? 불완전합니다.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뒷절이 뭐라다? 완전합니다. 그렇죠. 관계대부여인의 관계부사라는 용어에 부사처럼 써있기 때문에 뒷절에 영향을 주지 않아. 따라서 뒷절이 뭐 해야 된다? 완전. 관계대명사는 본인이 주격과 목적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뒷절이 뭐 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which, what, 아우, that, what, 아우야. 참 많은 게 있지만 선행사의 유무. that하고 what도 선행사의 유무. 근데 that은 뭐가 돼? 반드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절대로 that 쓰면 안 되는. 대답해봐. 반드시 절대로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뭐가 돼? 콤마 뒤에 안 돼. 또 안 돼. 전사 뒤에 안 됩니다. 반드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는 a man and a dog that, 그 다음에 who that. 다시 수업을 해야 돼? 아, 오늘 그냥 크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만 그리 40개의 포인트로만 정리를 하고 세부사항인 거는 시간상 이것만 다 할 수 없잖아, 그지? 시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후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본만부터 안 돌았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 본인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꼴랑 세 문제인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꼴랑 세 문제가 가장 변수가 없어요. 문법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도 무슨 어휘 나올 줄 알아? 독해 아까 독해 보셨죠? 아까 교차 감면 기어 나오고 씨, 계란 노른자 나오고. 내가 알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이제. 근데 문법은 어때? 고작해야 40개 범주 안에서 모든 시험이 나온다는 거. 그럼 이거는 내가 반드시 맞춰서, 절대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는데, 의외로 자꾸 여기서 틀린다는 게더 문제죠, 여러분.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부탁드리는데, 내가 뭐 혼내는 것도 아니고, 기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들아. 알겠지, 그지? 내 옛날에 운동할 때, 자장 코치랑 감독 제일 혼나는 게 뭐라 그랬니? 상대편한테 지는 걸 뭐라 하지 않아요?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서 우리 플레이 못하면 뭐라 그래? 겁먹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겠지, 그지? 겁먹지 말고 상대방하고 붙었을 때 뭐라도 얻어가는 거야. 경기는 변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겁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스포츠가 왜 인기 있다 그랬지? 축구랑 야구가 왜 인기 있나? 꼴찌팀이 우승팀을 이길 수 있잖아. 공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적 정해진 사람 없습니다. 평상시 잘 치는데 그날 당일 가서 못 치는 사람. 평상시는 내가 시험은 그걸 운이라 하는데 운보다는 평상시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시험 날 당일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평상시 관리가 안된 겁니다. 맞지, 그지? 지금부터는 시험 9까지 준비하시는 특히나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통일하시고요. 주무시는 시간도 통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드시는 거 일정하게. 하나하나가 공무원 시험은 1시간 40분. 100분의 모든 게 결정 나잖아. 최대한의 집중력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 10시는 무조건 10시에는 무조건 앉아 문제 푸는 연습. 수업하는 건 제외. 알겠지, 그지? 그 연습을 드리는 게 몸에 되게 좋습니다. 그 작은 것부터 하나는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시험하고 중복 때린 점은 제가 최대한 준비하고요. 내년까지 준비 이그 신유형 문제는 올해 6월이 지나고 제가 다룰 겁니다. 당연히 올해 시험 올해 준비를 하고 제가 준비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셨다가 제가 변형 문제 일부러 여러분들을 애 먹이려고 절대로 어려운 거안 했습니다. 맹세코 알겠지? 거의 길이하고 다 맞춘다 그랬다. 문제 유형아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몇점 나오는지 평균 한번 돌려봅시다.